예, 최근에 만일이라는 방역 지침이 좀 바뀐 게 있는데, 가족이라 하더라도 차량에 탑승 시에는 두명 이상이 탑승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에도 보통 저희 이제 마스크 벗고 댕겼었는데, 이제는 마스크 꼭 끼고 답답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적발 시에는 막 벌금도 물린다 그래 가지고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지만은 뭐 시킨 대로 해야죠. 할수 없죠. 네, 오늘은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슈퍼에 장 보러 가는 날인데, 과연 우리가 오늘 뭘 먹고 사는지, 또 물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아지들 먹이. 라이밍. 항상 느끼지만 강아지 먹이가 우리 쌀값보다 비쌉니다. 1.5kg에 304페소. 다음은 화장지 12개짜리가 172페소. 생리대가 한 3개 24페소. 우리가 바닥 청소할 때 사용하는 손녹스라는 것이 How much is it? 119. 119? 119페소. 행주, 스폰지죠. 스폰지가 34페소. 빨래 세제가 2kg짜리가 169페소. 필리핀 믹스 커피가 10봉지에 How much? 69페소. 이게 변비에 좋은 차가 how many packs? 30개 들어간 것이 159페소. 이거 아주 덩이 잘 나옵니다. 우리 집 메이드 마디가 사용하는 로션인데 149페소네요. 치약이 159페소. 필수한테는 밥 먹을 때꼭 이렇게 주스를 사 먹죠. 이게 아이스티 타는 건데 10개에 1개 17페소씩입니다. 저희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중 하나인 코브라라는 것이 한 병에 24페소. 저희들은 콜라를 안 먹지만 우리 마지가 콜라를 먹어서 항상 콜라를 삽니다. 콜라 한 팩이 한 통이 57페소.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을 사자 그러네요. 이제 필리핀 과자를 사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새우깡과 거의 맛이 비슷한 오이씨. 한국 새우깡을 파네요. 44페소. 우리 한 3배 정도, 2배? 3배 될 것 같은데. 하나 사보겠습니다. 뭐 과자 가게를 차려야지 과자만 잔뜩 사네요. 오이스터 소스가 한 병에 71페소. 여러 종류의 쌀 중에서 저희는 이
떼 먹는데 10kg에 600패드 정도 하죠. 네, 600패드. 음식 장사에 필요한 스팸도 사는데 스팸이 한 통에 179패드. 한국하고 가격이 어떤가 모르겠네. 아마 여기가 좀 싸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필리핀 라면 한 개에 7패서 아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 필리핀 사람들이 또 가끔 먹는 약간 좀 저가 햄. 필리핀 컵라면인데 그 중에서 짬뽕이 제일 맛이 좋죠. 필리핀 사람들이 캔 제품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캔들이 있어가지고 꽁치 통조림입니다. 꽁치. 중국산 수입 참기름이 판매되는데 한국 가격에 비해서는 반 정도 하는데 맛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피자 먹을 때 즐겨 먹는 매운 고추절이 정말 맛있습니다. 영양 보충용 분유를 사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잘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잘 먹는 토시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먹을만 합니다. 예, 바베큐도 포장해서 파는 곳이 있네요. 요즘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이 약간 좀 저렴하네요. 1kg에 346배소. 요거 삼겹살 용으로 괜찮은데 이걸로 삼겹살을 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1cm. 예, 며칠 있으면 이제 설날인데 설날 때 만들 음식 동그랑땡 하려고 돼지고기 가는 걸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다 보니까 아주 괜찮은 돼지고기가 있어가지고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걸로 삼겹살 파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가 아주 좋네요. 동그랑땡 만들려면 두부가 있어야 되겠죠? 예. 필리핀 슈퍼에서도 한국 두부를 근데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팩에 65패소 하네요. 이게 필리핀 간장이죠. 이게 또 또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한 통에 144패소. 필리핀 닭은 한 마리에 보통 160패 정도 하네요. 여기 이제 부위별로 파는데 부위별로 파는 거는 약간 좀 비쌉니다. 앞다리를 사는데 1kg에 193패소 정도. 필리핀 식빵이 한 롤에 65패소. 아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쇼핑을 다 하고서 이제 계산 다 하려고 하는데 How much did you guess? 7,000? 7,000패소 될 것 같다 그러는데 한번 촉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필리핀 쇼핑몰인 SM에서는 좀 특별한 혜택이 하나 있는데요. 연간 어느 정도 구매를 하게 되면은 프레스티지 카드라는 걸 발급해주거든요. 이 카드를 발급해주면은 이런 계산대에서 다른 줄은 많이 기다리는데 많이 기다리지 않고 별도의 줄을 통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서 약간은 편리함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카드를 발급해주는데 이 카드 있으면은 약간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죠. 이 뒷줄에 있는 분이 소세지 몇 개를 사가지고 줄을 기다리는데 우리 거 계산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이럴 때는 양보를 해주는 것도 좋은 미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7,100달러 훨씬 넘었네요. 지난 7,882달러. 꽤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사온
돼지고기를 가지고 삼겹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이.